서울의 중심, 광화문에 위치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는 신뢰를 회복하며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감리교회의 정책 산실이다. 6,500 감리교회, 150만 성도의 기도로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를 세워나갈 비전을 품고 있다. 감리교회는 133년 전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흑암의 시대에서 광명의 시대로 역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초기 감리교인 대부분이 시대의 선각자들이었고 3.1운동의 대표 33인 중에 9명이 감리교인이었으며 김구, 이준, 안창호, 문치호, 서재필, 이승만, 전덕기, 유관승 등 민족개명과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을 그 수를 세울 수 없을 만큼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감리교회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왔습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촉발된 원산대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 개성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최초로 100만 명 불용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감리교인들은 농촌과 산골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출판사를 운영하며 청년 엘리트를 양성하여 민족의 앞날을 책임졌습니다. 저는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 위에서 제28대 감독회장이 되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위대한 사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섬기는 자랑스러운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리회 본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역동적 기관이다. 국내외 선교활동 및 개척교회, 평신도 사업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신앙도서 출판 등 각각의 업무를 담당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감리교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교국은 감리교회의 국내외 모든 선교정책을 이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기관으로서 존 웨슬리의 삶과 신학을 본받아 전도와 사회봉사,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를 통합하는 총체적 선교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특별히 진정한 회개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부흥의 역사를 다시 써나가는 소중한 사명을 품고 있다. 교육국은 교육행정, 장년교육, 차세대 및 어린이 교육교재를 개발하는 기관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웨슬리 구원론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을 통해 국제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전인적 교육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회평신도국은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사회복지부 세 개의 부서로 조직되어 감리교회의 평신도 운동 활성화와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실천을 관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재단은 개체교회나 개인이 설립한 80여 개의 시설을 운영하며 평신도 사업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사무국은 개체교회를 비롯한 감리교회 전체의 자산 및 기금을 관리하여 모든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행정부서이다. 감리교회 대표법인인 유지재단 이사회를 비롯한 응급재단 이사회, 기본재산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함께 감리교회의 자산을 이용한 사업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개체교회의 건축, 리모델링, 은행 관련 업무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관 임대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각 연회와 장학재단 등 여러 기관들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행정기획실은 감리교회 본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감독회의의 행정에 관한 사항, 총회 및 입법회의의 행정, 감리교회 역사자료 수집 및 관리, 감리교회 정보화 사업 및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기획업무, 각국의 업무조율, 홍보, 인사행정의 영역까지 다양한 정책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담임금의 신앙훈련의 중심에 있는 연수원은 오늘날 무너진 기독교의 위상과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건강하고 훈련된 감리교인을 세워나가는 것을 최우선적 사명으로 삼고 있다. 경기도 일영에 위치한 제1연수원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신앙훈련을, 남양주 수동에 위치한 제2연수원에서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영성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도서출판 KMC, 아펜젤러 선교사의 문서선교 사명을 이어받은 출판국은 도서출판 KMC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감리교회 문서선교의 중심에 서 있다. 목회자들에게는 전문신학 목회도서를, 평신도들에게는 신앙의 질적 성장을 돕는 신앙도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교재와 정기 간행물을 통해 지속적인 문서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타임즈는 감리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바탕으로 사랑, 선교, 일치를 내걸고 창간한 신문사이다. 편집국과 광고국, 총무국 등 세 개국과 디지털 기획사업국에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고 정직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성심을 다해 일하고 있다. 백만전도 운동본부, 감리교회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백만전도 운동을 위해 최고의 전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백만전도 운동본부는 전도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감리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갈 사명을 가지고 있다. 백만 영혼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다음 세대 백만 구원 운동 등 다양한 전도 운동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현재 국내 11개 연회를 비롯한 서부연회, 미주특별연회 등 총 13개의 연회로 이루어져 있다. 연회는 다시 220여 개의 지방으로 나뉘고 각 지방에서는 약 30여 개의 개최교회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6,500여 개의 감리교회는 오늘날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저는 올해 감리교회가 새롭게 부흥되어 감리교인 스스로도 행복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도 참으로 좋은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감리교 본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진 130여 년, 한반도의 고난과 질곡의 역사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한국 감리교회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